베베 띵 핑크봉 망고새를 잡아라. 딱딱 조르지 기다렸다고. 자 야기 네가 주문했다 치즈 모자. 우와 멋져 최고야. 고마워 조르지. 다행이네. 그럼 난 가볼게. 치즈텐 치즈텐 가장 멋진 모자 그 이름은 치즈텐. 치즈텐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정리를 해야겠는걸. 치즈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망고? 망고! 야, 다 됐다. 치즈텐, 이제 네 자리가 생겼어. 망고새를 잡아야 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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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야 해. 이러다 내 치즈텐을 놓치겠어. 망고. 망고.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핑크퐁 허기. 큰일 났어. 망고새가 내 치즈 모자를 가져갔어. 정말? 핑크퐁 허기, 내 소중한 치즈텐을 찾는 것 좀 도와줄래? 물론! 핑크퐁과 호기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치즈텐을 뺏기게 될 거야! 핑크퐁! 망고새를 지금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해!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거? 아! 그게 좋겠다! 호이 핑크퐁! 어서 망고새를 쫓아가자! 좋아!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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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퐁! 이 속도로 망고새를 잡을 수 있을까? 오르막길이라 자전거로는 힘들 것 같아. 아우,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어. 그렇다면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자전거가 빨라졌어. 정말 대단해 핑크퐁. 핑크퐁, 이제 곧 내리막길이니까 프로펠러 속도를 줄여야 할 것 같아. 어? 속도 줄이는 법은 모르는데? 핑크퐁, 이대로 가다가 강물에 빠질 거야! 근데 왜 점점 내려가냐?
얘들아! 페달을 더 세게 밟아! 그래야 프로펠러가 빨리 돌아! 알았어! 다시 날아오른다!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어! 내 치즈팬! 얘들아, 더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역시 자전거로는 무리였나 봐. 그러게, 망고새를 잡아야 하는데.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겠어. 내 소중한 치즈텐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야.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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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새! 망고새! 내 치즈테를 돌려줘! 그래! 그건 마이언 거라고! 망고? 안 돼! 그러지 마! 하지만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또 날아가 버릴 거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거의 빙고!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핑크퐁, 호기, 내 치즈텐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짜잔! 핑크퐁, 이게 뭐야? 친구 배지 대신 네모난 상자가 나왔어. 이건 추억의 상자 큐브큐브야. 큐브큐브는 친구와의 추억이 생겼을 때 나타나. 우와, 정말 오늘 우리의 추억이 생겨난 거야? 그래, 맞아. 추억이 담긴 큐브큐브. 그럼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좋아. 우리 언제 이렇게 멀리 온 거야? 왜? 너무 멀잖아. 집까지 언제 간담? 걱정 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면 되지. 아,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번개처럼 도착할 텐데. 오호! 자전거는 어때? 아니야, 아니야! 자전거는 이미 충분히 탔다고! 핑크봉! 출동 원더카! 뭐하고 있어, 호기? 핑크퐁 놀랐잖아. 에헤헤, 미안. 장난감 자동차가 갖고 싶은 거야? 아니, 장난감 말고 진짜 자동차.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진짜 자동차? 그거 부릉부릉 하는 자동차 말이야? 응, 자동차가 있으면 친구들에게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럼 많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 아, 그러네! 그럼 뭘 고민해? 만들면 되지! 만든다고? 우리가 말이야? 짜잔! 제법 그럴싸한데? 호기, 우리 얼른 가보자! 좋아! 안녕, 얘들아! 호기! 이 자동차는 뭐야? 이건 내가 이번에 만든 슈퍼 자동차 토끼 붕붕이야. 어때? 멋지지? 우와, 멋지다! 근데 저건 뭐야? 이건 바로 우리가 만든 자동차야! 나랑 호기가 만들었지! 저게 자동차라고? 맙소사! 움직이기는 해? 아, 당연하지! 볼래? 거기 빨리 와! 그래. 출발! 어때? 우리 차도 멋있지? 그게 뭐야? 너희들 자동차가 필요하면 나한테 부탁해. 그런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이제 어떡하지? 우리 그냥 포키한테 부탁할까? 그치만 우리 자동차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의미가 있잖아. 하지만 저렇게 다 망가져서 이제 만들 재료도 없는걸. 재료라면 저기 있을지 몰라! 핑크퐁, 이게 다 뭐야? 이걸로 자동차 운전대를 만들고, 이걸로는 폭신한 의자, 그리고 이걸로는 자동차 문을 만드는 거야! 아, 이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망가졌던 망원경 다리고, 독수리 옷 만들 때 썼던 깃털, 그리고 옆 만들 때 썼던 재료잖아! 응! 우리의 추억이 담긴 재료들로 근사한 자동차를 만들자! 좋아! 일단 해보자! 오, 예! 얼른 시작하자! 갖고 있던 재료가 다 떨어졌네. 그러네. 어쩌지? 아직 핸들도 못 만들었어. 역시 자동차를 만드는 건 힘든 일일까. 호기... 그러지 말고, 지쳤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면 어때? 그치만 난 얼른 만들고 싶은걸. 조금 쉬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졸리네. 자고 나면 다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호기? 그러게.
벌써 잠든 거야? 그나저나 모자란 재료는 어떡하지? 브룽브룽! 핑크퐁, 호기! 얼른 일어나봐! 이게 무슨 소리지? 저게 뭐야? 호기, 저 자동차 네가 만든 거야? 아니, 뭐지? 호기가 두고 갔나? 브룽브룽! 난 너희들의 소원이 만들어낸 자동차야! 정말? 어서 타! 같이 달려보자! 브룽브룽! 일어나봐. 여기가 어디야? 꿈이었나? 핑크퐁, 꿈까지 꾸면서 잔 거야? 일단 이것 봐봐. 짠!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재료가 부족해서 아쉽지만 일단 모형으로 만들어봤어. 어때? 바로 이거야! 내가 꿈에서 본 자동차! 꿈이라니? 무슨 말이야, 핑크퐁? 무슨 말이냐면 호이 핑크퐁! 와! 원더카! 멋진 이름인데? 핑크퐁과 호기의 원더카! 짜잔! 우와! 큐브 큐브야! 핑크퐁, 우리 어서 원더카에 타보자! 어디 저기 부릉부릉 빵빵
그거야 물론 친구들이 부르는 곳이지. 핑크퐁 치즈 대소동. 치즈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아, 오늘 배달이 잔뜩 밀려있어서 도저히 치즈 만들 시간이 없거든. 우와, 재밌겠다! 치즈 치즈! 하지만 우린 치즈 만드는 법을 모르는걸. 만드는 법은 걱정하지 마.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날 도와주면 치즈도 조금 나눠주고. 정말 좋아! 핑크퐁과 호기가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호기! 어? 그럼 치즈 먹으러! 어? 자, 아니, 만들러 출동해볼까?
걱정만 마이언. 일단 반죽을 다시 모아보자. 겨우 다 모았네. 이건 치즈가 아니야. 치즈는 예쁜 노란색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호이포이 핑퐁! 어? 이 정도면 됐지? 호기, 그 다음엔 뭐야? 아, 응. 야. 다음 순서는 여기에 넣고 5시간 동안 푹 재우는 거야. 이제 5시간 동안 기다리면 돼. 예! 우리가 조르디랑 달랐던 게 뭘까? 순서대로 생각해보자. 나 때문이야. 천천히 오래 저으면서 끓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신나서 빨리 저어버린 것 같아. 반죽도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어. 또 5시간이 다 되기 전에 문을 열어버렸어.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한 것 같아. 그래! 조르디가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다시 만들어보자. 그래! 다시 해보자! 정성을 다해서! 좋아! 아주 천천히 만들었다고.
큐브큐브야! 생각해봤는데 역시 최고는 조르디가 만든 치즈 같아! 그건 당연하지! 치즈 만드는 솜씨는 내가 최고라고! 안 그래? 맞아, 조르디! 핑크퐁!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빨간 망토는 치즈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친구에게 빨리 갖다 주고 싶었거든요. 오, 치즈. 우와, 호기는 정말 책을 재밌게 읽어주네. 듣고 있으면 꼭 책 속에 들어온 것 같아. 호기, 계속 읽어줘. 빨간 망토는 서둘러 친구 집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나쁜 괴물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빨간 망토의 치즈를 빼앗고 싶었던 나쁜 괴물은 빨간 망토보다 먼저 친구네 집으로 달려와 친구로 변장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빨간 망토는 친구의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호기! 왜 멈춰! 빨리! 다음은 뭔데! 그래서 빨간 망토는 어떻게 됐어?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 봐봐. 뒷부분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 너무 궁금하잖아. 그럼 괴물은? 치즈는? 빨간 망토는? 내가 빨간 망토였다면 나쁜 괴물을 초능력으로 멋지게 물리쳤을 거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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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얍! 아, 책의 뒷부분이 너무 궁금해. 결국 나쁜 괴물이 치즈를 빼앗았을까? 설마 빨간 망토를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되어서 책의 뒷부분을 완성하는 거야. 내가 빨간 망토라고?
응! 시작한다! 호이 호이 핑크퐁! 우와! 정말 동화책 속에 들어왔잖아! 빨간 망토는 서둘러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치즈! 빨간 망토는 친구에게 줄 치즈를 먹지 않고 바구니에 잘 넣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친구네 집으로 가봐야겠다. 근데 친구네 집이 어느 쪽이지? 이쪽? 아닌가? 이쪽? 아유. 그건 내가 알려줄게. 안녕! 난 숲속의 요정이야. 내가 친구 집까지 데려다 줄게. 정말 고마워. 빨간 망토는 요정과 함께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가 친구네 집이야. 어서 들어가자. 어서 와. 나는 핑크봉. 그 아니라 빨간 망토의 친구로 분장한 나쁜 괴물이었어요. 그렇지. 빨간 망토, 난 보다시피 너의 제일 친한 친구야. 치즈는 갖고 왔어. 네가 내 친구라고.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친구로 변장한 나쁜 괴물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네 친구 맞아. 이상하네. 내 친구는 계산을 엄청 잘하는데. 계산? 만약에 치즈가 10개 있는데 내가 5개를 먹으면 치즈는 몇 개가 남을지 맞춰봐. 치즈를 5개나 먹었다고? 그럼 배가 엄청 아프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내 친구는 제자리 돌기도 엄청 잘했던 것 같아. 제자리 돌기? 설마 못하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거 봐! 나도 잘하지? 에이, 너무 느린데? 어때? 더 빨리 돌아야지! 거봐! 내가 가짜일 줄 알았어! 빨간 망토는 나쁜 괴물의 정체를 멋지게 밝혀냈어요. 하지만 정체가 탄로난 괴물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야! 빨간 망토! 눈 다치진 않았어요. 어? 어떡하죠? 괴물이 치즈를 뺏으려 해요! 치즈! 내놔! 치즈! 안 돼! 그리고 빨간 망토는 뿅망치를 발견했네요. 아, 그래! 뿅망치를 사용하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빨간 망토는 살금살금 다가가 이게 뭐야? 이 나쁜 괴물! 너 그렇게 치즈가 먹고 싶으면 그거 먹어! 대신 저 치즈는 내 친구에게 양보해줘! 뭐? 마이언이 멋지게 이야기를 끝냈어! 응! 이러면 모두가 행복하잖아! 잘했어, 마이언! 나 이야기 정말 좋아! 반짝반짝 눈빛, 뾰족뾰족 이빨, 무서워 무서워 누굴까? 달콤달콤 윗소리, 띵띵 바람소리, 무서워 무서워 누굴까? 귀신! 걱정마, 무서워 하지마,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거야.
이야기를 끝낸 기념으로 치즈 파티하자! 오 예! 핑크퐁! 투명망토 대소동! 뭐 장난칠 만한 거 없나? 오, 이건 원더 마을의 대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멋진 대장은 가지고 있지 날카로운 눈빛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너무 멋있어 멋진 대장은 재밌어? 빌리?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 이 마술사의 투명망토를 쓰고 말이야. 깜짝 놀랐잖아, 빌리. 근데 정말 신기한 망토네.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 끝났다! 아니야, 핑크퐁. 이것까지 다 정리해야 끝이야. 계속 청소만 할 거야. 호기, 조금만 놀다가 하자. 그럼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은 어때? 어? 샤샤, 빌리! 우리랑 같이 숨바꼭질하자. 숨바꼭질? 우리랑?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숨바꼭질 대결을 하는 건 어때? 이긴 팀 소원을 들어주는 거지.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우리가 숨을 테니까 너희들이 찾아봐. 우리를 찾으면 너희가, 못 찾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알았지? 좋아! 자, 그럼 이제 숨는다. 응응! 얼른 숨어! 핑크퐁, 눈을 가려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빌리, 작전 시작이야. 어디가 좋을까? 오, 여기가 좋겠는데? 어디? 자, 오, 폭신하고 좋은데? 딱 여기야. 그럼 이제 훗자. 이러면 절대 못 찾겠지.
독수리? 설마 여기가 독수리 탱지였어? 안 되겠다. 들키기 전에 도망쳐야겠어. 독수리가 망토를 밟았어. 큰일 났네. 샤샤잖아. 샤샤, 샤샤. 빌리는 잘 숨었나 보네. 좋았어.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샤샤, 나 여기 있어. 나 좀 구해줘.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숨은 친구들을 잘 찾으려면 응? 호이포이 핑크퐁! 오! 짜잔! 어디 숨었는지 반드시 찾아주겠어! 여긴가? 여기 있나? 여기 숨었지? 비? 비비? 에이, 없네. 어? 저건? 어? 틀림없이 이건 빌리의 발자국이야. 그럼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분명히 빌리가 있을 거야. 오예! 얼른 가보자. 어? 발자국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 독수리가 자고 있어. 어떡하지? 분명 빌리가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빌리는 안 보일걸. 어? 핑크퐁, 어? 근데 저 독수리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잘 봐. 독수리가 베개를 메고 누워있는 것 같은데 베개가 안 보이잖아. 독수리 머리가 공중에 떠 있어. 어? 정말로 머리 뒤에 투명한 베개가 있는 것 같아. 빌리가 저기 숨어 있었구나. 아무래도 수상해. 한번 가보자. 호기. 하지만 독수리가. 안 돼. 이러다 들키겠어. 샤샤! 오예! 찾았다, 샤샤! 그래도 빌리를 못 찾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독수리, 멈춰! 독수리가 화가 많이 났나 봐. 너무 무서워. 안 돼! 난 유령이다! 유령이라고? 나오지 마!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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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여기 숨으면 아무도 날 볼 수 없거든. 투명망토? 우와, 멋져! 이것도 마법이야? 너무해, 빌리! 그건 반칙이야! 그냥 마술이라고. 맞아! 그래도 빌리는 우리 구하려고 했어. 그래, 호기. 우리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자, 짜잔! 텀, 샤샤! 숨바꼭질 이겼으니까 소원 들어줘야지! 어? 쉐! 잘난 척하기는! 소원이 뭔데? 어? 핑크퐁, 왜 소원으로 투명망토를 달라고 한 거야? 잘 봐! 이렇게 하면! 어? 깨끗하게 청소 끝! 핑크퐁, 그건 진짜로 치운 게 아니잖아! 호기, 청소는 내일 하고 조금만 더 놀자! 핑크퐁! 냄새의 주인은 누구? 향기가 정말 좋다, 샤샤. 그치? 근데 이 향기 맡아본 것 같은데. 아, 꽃을 꺾어서 향수를 만들었거든. 꽃? 무슨 꽃? 너네 집 뒤에 있는 꽃 말이야. 뭐? 안 돼, 내 꽃밭이. 꽃향기가 너무 좋길래 향수로 만들었어. 그렇다고 꽃을 다 꺾어가면 어떡하니? 내 마음이거든. 그 꽃밭은 레이첼이 열심히 가꾼 거야. 꽃도 그 꽃의 향기도 레이첼 거라고. 그러니까 이 향수는 레이첼한테 주는 게 맞아. 뭐라는 거야? 향기의 주인이 어디 있어? 당장 내 향수 돌려주지 못해? 네 향수? 아깐 향기의 주인이 없다며. 니마, 그만하고 돌아가자. 향기의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주겠어. 이상한 냄새? 갑자기 집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건지, 뭐 때문에 나는 건지도 모르겠어. 어떤 냄새인데? 아주 아주 고약한 방구 같달까. 아무튼 이상한 냄새야. 이상하네. 레이첼의 집에선 항상 좋은 꽃향기가 났는데 이제 그 꽃밭은 없어. 아무튼 큰일이야. 니나도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고. 얘들아, 이상한 냄새 없애는 것 좀 도와줘. 그럼 핑크퐁과 호기가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어떤 냄새인지 확인해보자. 핑크퐁, 허기! 안 그래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빌리!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이 지독한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와! 지독해! 맞아, 바로 이 냄새야. 분명히 근처에서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냄새지? 글쎄, 니나 스프레이 냄새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뭐라고, 빌리? 그게 아니라 그 고약한 냄새랑 아주 비슷한 것 같아서 니나 니가 뿌렸던 스프레이 냄새랑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이상한 냄새의 주인이라는 거야? 잠깐! 얘들아, 싸우지 마! 우리 중에 자기만의 냄새가 있는 게 누구더라? 그것도 이렇게 고약한 냄새! 난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 스프레이 냄새랑 완전 달라! 니나! 어떡해! 냄새 때문에
맞아 맞아. 우리한테 먹자. 일단 이 냄새부터 없애보자. 호이포이 핑크퐁. 쉽게 사라지지 않는걸? 핑크퐁, 냄새의 원인부터 찾아야겠어. 그렇다면 와! 호이포이 핑크퐁! 냄새! 냄새! 이상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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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찾아 지금! 킁킁킁 지독한 냄새 버리려고 모아둔 게 없어져서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없어졌다고? 그럼 누군가가 여기에 이걸 갖다 놓은 거야? 혹시 혼자 몰래 먹으려고? 핑크퐁, 썩은 치즈 찌꺼기를 누가 먹고 싶겠어. 분명 치즈를 갖다 놓은 범인이 있을 거야. 우리가 범인을 잡아보자. 응? 어떻게? 범인이 다시 오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핑크퐁, 여기에 커다란 선풍기를 만들어줘. 알았어! 호이포이 핑크퐁! 자, 이제 좋은 냄새가 필요한데? 꽃은 다 없어졌는데... 호기, 이거... 좋아! 핑크퐁, 이 향수도 커다랗게 만들어줘! 향수도? 좋아! 호이포이 핑크퐁! 자, 으타. 다들 뭐해? 얼른 올라와, 같이 뛰자. 야. 이제 니나의 냄새 스프레이가 나설 차례야. 샤샤! 지금 마을에! 이 좋은 냄새. 또 핑크퐁이랑 호기가 방해했어.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니나는 냄새에 좀 더 당해봐야 한다고! 정말 범인이 올까, 호기?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봐. 핑크퐁, 알지? 하나, 둘, 셋! 호이포이 핑크퐁! 빌리! 샤샤! 너희들이 범인이구나! 샤샤! 너한테 이상한 냄새나! 너도 나거든! 오! 야하! 작전 성공! 어? 냄새도 해결해주고 범인도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아니야, 니나의 냄새 스프레이 덕분이지 뭐. 내 냄새 스프레이가 엄청난 물건이긴 하지.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해도 돼. 너희들한테는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아, 아니 그건 좀. 눈사람을 보고 싶어! 우와! 찾았다! 여기는 퍼키! 베리 나와라, 오버! 여기는 베리! 응답했다, 오버! 어디 멋진 구름은 좀 찾아봤나, 오버? 난 방금 상어 닮은 구름을 발견했다, 오버! 뭐? 상어? 와, 나는 엄청나게 멋진 공룡 구름을 발견했는데 어때? 내 구름이 더 멋지지? 그치? 글쎄, 넌 눈사람처럼 생긴 구름도 발견했는걸. 눈사람? 눈사람이 뭔데? 오, 너 눈사람을 모르는 거야? 눈으로 만든 친구 말이야. 눈이라고? 그건 또 뭐야? 너 지어낸 거지? 아니야, 눈사람은 정말 있다고. 베리,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 진짜거든. 그래서 우리를 찾아왔구나. 응, 포키에게 꼭 눈사람을 보여주고 싶어. 너희가 좀 도와줄래? 물론이지. 핑크퐁과 호기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그런데 눈사람이 뭐야? 사실 나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책에 나와 있었어. 찾았다. 이게 눈사람이야? 응. 눈사람은 차가운 눈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커다란 몸 위에 요만한 머리가 있어. 이상하게 생겼네. 그럼 일단 눈부터 찾아야 하는 거지? 맞아. 눈은 아주아주 추운 곳에서만 볼 수 있댔어. 아주아주 추운 곳에? 아, 우리 마을에도 추운 곳이 있어. 여기! 이 박쥐 동굴이랑 찬바람 골짜기가 아주아주 추운 곳이래. 근데 어디로 가면 될까? 전부 가보면 되지! 베리, 너도 같이 갈 거지? 좋아! 넘어가 찬바람 골짜기야.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겠다. 얘들아, 내가 먼저 가볼게. 베리, 같이 가. 그 베리 왜 그래? 저기는 독수리 땅인가봐. 독수리는 언제 봐도 무섭네. 그러게, 저기로 지나가긴 힘들겠어. 얘들아, 너희는 독수리가 무서워? 아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누구더라? 베리가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빨랐나?
분명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어? 저기 좀 봐! 동굴이 있어! 와! 여기가 맞겠지. 그치? 깜짝 놀랐네. 아, 들어가도 괜찮겠지? 걱정 마! 휴! 불 좀 밝혀줘! 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조금 춥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동굴이야. 포키한테 눈사람을 꼭 보여줘야 하는데. 베리! 눈사람은 책 속에만 나오는 거였나 봐. 얘들아, 이것 좀 봐. 어? 우와, 온통 하얗네.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차가워. 혹시 이게 눈이야? 어디?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른데. 이건 눈이 아니고 그냥 얼음이야. 그래? 눈사람 찾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떡하지? 눈사람은 못 봐? 핑크퐁, 눈이 꽁꽁 얼면 얼음이 된다고 들었어. 그럼 얼음을 눈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좋아! 해보자! 근데 눈은 어떻게 생긴 거야? 눈은 얼음 조각이 조그맣게 부서진 모양이야. 그래? 호이 보이 핑퐁! 아니야! 눈은 이것보다 더 작고 예쁘다고! 예쁘다고? 호이 보이 핑퐁! 우와! 예뻐! 이건 어때? 핑크퐁, 정말 예쁘긴 한데 눈은 이것보다 하얗고 솜사탕 같아. 그럼 좋아! 호이 보이 핑크퐁! 그래, 이게 바로 눈이야! 하얗고 예쁜 눈! 드디어 성공했어! 예! 더 많이 만지자! 여기로! 핑크퐁, 눈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마법을 너무 세게 썼나봐. 나도 안 보여. 어떡해. 핑크퐁, 포기! 내 보자! 얘들아, 어딨어? 우린 여기 있어. 거기 있었구나. 이건! 여기가 어디야? 핑크퐁, 무거워. 우와!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눈사람! 눈사람? 어디? 어디? 나도 보고 싶은데. 핑크퐁, 호기, 얼른 나와.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자. 눈, 눈사람! 눈, 눈사람! 하얀 눈을 굴려 눈, 눈사람! 더더 크게 크게 눈, 눈사람! 척척척 모두 합치면 눈, 눈사람! 대굴, 대굴, 대굴으루 그럼 얼굴에 드디어 포키에게 눈사람을 보여줄 수 있어. 신난다. 지금부터 눈 맞은 사람 있을래? 그거 재밌겠는데? 핑크퐁, 베리! 우리 갇힌 것 같은데?
뭐? 이럴 수가, 너무도 없잖아. 걱정 마, 내가 있잖아. 호이 호이 핑크볼. 어떻게 된 거야? 피오가 오늘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봐. 큰일 났네. 베리? 베리? 베리 나와라 오바! 해복해 목소리다! 갑자기 해복해 나야! 내 말 들려! 다 들리니까 작게 말해! 귀 아프다고! 아, 다행이다. 해복해가 있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은 찾았어? 복희! 구해줘! 얘들아! 어서 올라와! 핑크퐁! 빨리 안 올라오면 두고 갈 거야! 다 올라왔어! 진짜 못 나오는 줄 알았어! 고마워, 복희!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참, 포키! 약속한 대로 눈사람을 보여줄게! 저, 봐! 저게 눈사람이라고? 앞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 내려가서 가져올게! 알았으니까 그만둬! 믿어줄게! 여기서 눈이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걱정 마, 베리! 여기에도 있어! 짜잔! 맞아! 이게 눈사람이야? 올라오기 전에 조그맣게 만들어 왔어. 어때, 포키? 우와, 이게 눈으로 만든 눈사람이구나. 정말 귀엽네. 고마워, 핑크포. 짜잔! 이젠 눈이 뭔지도 알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어. 베리, 아깐 안 믿어서 미안해. 눈사람은 진짜로 있었어. 그럼 내가 찾은 구름이 제일 멋진 거지? 와? 그건 아니지. 내가 더 멋진 걸 찾아낼 거거든. 핑크퐁. 누구 차가 빠를까? 얘들아, 너희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할게. 날렵한 몸, 멋진 내부, 튼튼한 바퀴까지 이름하여 포키 붐붐! 어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를걸? 에이, 그건 아닐걸? 우리 원더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뭐? 뭐라고? 아니야! 포키붕붕이 더 빨라! 원더카가 훨씬 더 빠를 거라니까!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뭔데? 자동차 경주를 하는 거야! 자동차 경주? 그래! 경주를 하면 누가 더 빠른지 알 수 있잖아?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포키, 당장 준비하러 가자! 시험 날 봐, 포키! 두고 봐! 포키붕붕이 이길 테니까! 포키? 근데 너 정말 이길 수 있어? 뭐? 원더카는 변신도 할 수 있다던데? 그래? 큰소리 뻥뻥 쳤는데 경주에서 치면 진짜 창피하겠다. 포키,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줄까? 정말? 근데 어떻게 도와줘? 다 방법이 있지. 대신 이기면 포키붕붕 일주일만 빌려줘. 일주일이나? 싫어? 실험 말고? 빌리, 가자. 알았어. 대신 진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물론이지. 나만 믿어. 좋아. 자, 이제부터 누구 차가 빠른지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규칙을 설명해줄게. 출발선을 지나 숲길을 통과한 다음 양갈래길 넘어 언덕 아래까지가 코스야. 알았지? 응! 자, 그럼 준비 출발! 우리 먼저 갈게! 이런!
내놨겠지? 자, 후! 샤샤가 시킨 대로 자석 설치 끝! 그럼 난 이만! 뭐지? 왜 이래? 원더카가 수풀에 딱 달라붙었어! 그럼 나 먼저 간다! 안 돼! 왜 이러지? 고장났나? 어? 이게 뭐야? 자석이 왜 여기 있지? 자석 때문에 앞으로 못 갔던 거야! 그렇다면 호이호이 핑크퐁! 이제 됐어! 어서 가자! 오예! 이렇게 결승점까지 꼬린! 포기! 천천히 와! 안녕! 벌써 쫓아온 거야? 그렇다면 슈퍼 엔진 발사! 좋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호이호이 핑크퐁! 네가 이기는 건데. 고마워 샤샤. 먼저 갈게. 달려 포키. 승리는 네 거야. 포키 붕붕은 내 거고. 따따라 따따. 이제 포키는 안 보여. 역시 원더카를 이길 순 없지. 그런데 길이 좀 이상한데. 여기 포디지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친구들을 불러와야겠어! 이제 확실히 원더카의 패배야. 원더카는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길을 달리고 있겠지? 얘들아! 포키! 여기만 통과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이러지 마! 물론이지! 얘들아 도와줘! 큰일 났어! 참니! 무슨 일이야? 포키! 원더카가 위험에 빠졌어! 원더카가? 방했군? 내가 도토리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은 경주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아. 뭐라고? 포키, 뭐 하고 있어? 빨리 결승점으로 가. 원더카가 위험에 빠지다니. 그럼 나 먼저 간다. 고마워 샤샤. 먼저 갈게. 역시 나 때문인가 봐. 도와주러 가야겠어. 포키. 뭐? 원더카가 안 움직여. 어떡해. 그럼 다시
내가 도와줄게. 다행이다. 어떻게 된 거야, 포키? 너희들이 위험한 것 같길래 내가 도와주러 왔지. 정말? 그래. 결승점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우리 위해 우승까지 포기하다니. 사실은 나도 반칙을 했어. 반칙? 도와줘서 고마워, 제니. 에이, 당연히 도와야지. 제니, 괜찮아? 어떡해. 발이 빨갛게 부어올랐어. 괜찮아. 조심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제니가 다쳤다고? 당분간 못 움직일 것 같아. 그럼 빨리 병문안 가야지. 아니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얘들아, 날 좀 도와줘. 신비한 약초? 예전에 보라색 꽃이 피는 신비한 약초에 대해 들은 적 있거든. 그 꽃의 꽃가루가 어떤 상처든지 금방 낫게 해준대. 그걸 제니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 좋아, 당장 출발하자. 잠깐만. 응? 왜? 좀 더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신비한 약초, 신비한 약초. 이건가? 테니, 이거 맞아? 와, 맞아. 이게 그 신비한 약초야. 근데 책에도 어디 있는지는 안 나와 있네. 잠깐만, 호기. 그 사진 다시 보여줄래? 왜 그래? 그 사진에 있던 장소를 본 것 같아. 그래, 맞아. 여기 지나가다가 봤었어. 바로 여기야.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와, 진짜 높다.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그건 나한테 맡겨. 포이 포이 빅퐁. 자, 호긴 이걸 타고 올라가면 돼. 내가 갈게. 태현이. 이런 건 자신 있다니까. 우와, 대단해 태현이. 얘들아, 어서 와. 제니, 좀 괜찮아? 정말 아프겠다. 괜찮아. 우리가 신비한 약초를 구해왔으니까 걱정 마. 약초? 너희들 나 때문에? 자, 그럼 시작해볼까? 보라색 신비한 꽃 내 노래 들리니? 보라색 신비한 꽃. 태니, 갑자기 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 약초는 노래를 불러줘야 꽃가루를 뿌려주거든. 뭐? 왜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야?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근데 이상하네. 노래를 했는데 왜 꽃이 안 피지? 저기 탱이, 노래는 레이첼한테 부탁하는 게 어때? 안 돼. 신비한 약초를 캐온 친구가 직접 불러야 효과가 있거든. 태니, 미안하지만 네가 부른 건 노래라기보단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 뭐? 정말? 말도 안 돼. 난 열심히 불렀는데. 그래! 잘 부를 때까지 연습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얘들아. 집안에서 노래하면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하는 게 좋겠어. 핑크퐁, 어떻게 날 도와준다는 거야? 어디 보자. 호이 호이 핑크퐁. 우와. 이게 다 뭐야? 노래를 연습하는 기계. 자, 불러봐. 보라색 신비한 꽃. 왜 이래? 노래를 맞지 않게 불러서 그래. 태니, 지금 부른 곳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다시 불러볼래? 보라색 신비한 꽃 내 노래 들리니? 저기 태니, 난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어도 될까? 난 잘 부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태니, 일단 박자를 맞춰 불러봐. 박자? 그게 뭔데? 태니, 그럼 이건 어때? 호이 호이 핑퐁. 이게 뭐야? 박자를 맞추는 기계야. 손뼉에 맞춰서 노래 불러봐. 한번 해볼게. 보라색 신비한 꽃. 자, 긴장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보라색 신비한 꽃. 괜찮아, 다시 해볼까? 보라색 신비한 꽃. 한 번만 더 해보자. 보라색 신비한 꽃. 좋아, 다시. 내 노래 들리니? 퐁퐁퐁퐁퐁퐁 친구답게 해줘. 방금은? 아까보단 훨씬 잘 부른 것 같은데. 많이 기다렸지? 그럼 시작해볼까? 보라색 신비한 꽃 내 노래 들리니? 보라색 이젠 정말 잘 부르네, 태니? 들린다면, 보인다면 내 부탁 들어줄래? 호기! 들린다면, 이게 다 우리 덕분이야. 친구답게 해줘. 어떻게 된 거지?
그대로잖아. 뭐야? 그거 진짜 신비한 약초 맞아? 이상하네. 분명히 이 약초 맞는데. 이번엔 잘 부른 것 같았는데. 맞아. 기계랑 똑같이 박자도 다 맞췄어. 기계가 부르라는 대로 불렀는데 왜 이러는 걸까? 에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얘들아, 난 괜찮으니까 실망하지 마. 걱정해주는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제니. 어? 잠깐만. 걱정해주는 마음? 아, 바로 그거야. 마음 말이야. 우린 지금까지 잘 부르려고만 했지 마음을 담으려고 하진 않았잖아. 그럼 제니를 걱정하는 테니의 마음을 담아 부른다면? 좋아, 해볼게. 보라색 신비한 꽃 내 노래 들리니 보라색 신비한 꽃 내 마음 보이니 들린다면 보인다면 내 부탁 들어줄래 들린다면 보인다면 내게 대답해줄래 퐁퐁퐁퐁퐁퐁 내 마음 담아서 퐁퐁퐁퐁퐁퐁 나는 노래해 퐁퐁퐁퐁퐁퐁 마법의 꽃가루 퐁퐁퐁퐁퐁퐁 징글답게 해줘 저것 좀 봐! 와! 꽃가루야! 자, 이제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얘들아! 어서 일어나봐! 언제 잠이 들었지? 제니! 짜잔! 이제 다 나았나 봐. 하나도 안 아파. 우와! 정말 다 나은 거야? 응!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제니도 다 나왔으니까 신나게 놀자! 좋아! 까칠한 아래층 친구! 어? 아, 오늘 이사 온다던 친구구나!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까? 어? 안녕! 난 니나 오늘 이사 왔어 피아노 옮기는 거 도와줄래? 나? 그래 지금 내려갈게 니나라고 했지? 난 레이첼이야 조심해야 해 괜찮니? 난 괜찮아 고마워 니나 너 말고 내 피아노 말이야 내가 엄청 아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서 옮겨야 해 그래 나도 내 보라색 기타를 제일 아끼는데 기타? 너 기타 칠 줄 알아? 응 난 음악을 아주 좋아해 너도 그런 것 같은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사랑하지? 난 음악 말곤 아무 관심이 없거든 아, 그렇구나. 아
안녕 니나. 저기 내가 기타를 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 기타 소리 때문에 피아노에 집중할 수가 없어. 지금부터 좀 조용히 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피아노. 어 맞아, 이제 내 피아노 연주 시간이야. 그럼 부탁할게. 잘 가. 아랫집에 니나라는 친구가 새로 이사 왔는데 걘 음악 말고 다른 건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야. 우와 정말? 어? 레이첼도 음악을 좋아하잖아. 똑같은 걸 좋아하면 정말 정말 좋은 친구가 되겠는걸? 멋져! 그게 아니야. 니나는 정말 음악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핑크퐁 호기 나 좀 도와줘. 나도 집에서 기타 연습하고 싶단 말이야. 걱정 마 레이첼. 핑크퐁과 호기가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어? 이게 뭐지? 앞으로 기타는 아침에만 연주해줘. 오후부터 저녁까지 내 피아노 시간이니까. 이게 뭐야? 아침에만 기타를 연주하라는 건 말도 안 돼. 진짜 너무해. 맞아, 아침엔 늦잠을 자야 하는데. 왜 핑크퐁, 아침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연습이 안 된단 말이야. 니나한테 가서 말해봐야겠어. 얘들아 같이 가서 나 좀 도와줘. 그럼! 누구야? 안녕 니나. 난 핑크퐁이라고 해. 난 호기. 우린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주는 명탐정이라고. 그래? 안녕.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기 니나, 네 쪽지 봤는데 나만 아침에 기타를 치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서로 연주하는 시간을 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맞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호기! 정말 좋은 생각? 난 싫은데? 난 음악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피아노를 쳐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정하라고 할 수 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럼 핑크퐁, 호기,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준다고 했지? 물론이지! 레이첼의 기타 소리 때문에 피아노 치는데 방해가 돼. 해결해줘. 해결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뭐든지 해결해줄 수 있다며! 그렇긴 한데... 해줄 거지! 그래! 핑크퐁과 후기가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네. 그럼 잘 됐네! 잘 부탁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한 친구는 두 명이야! 하지만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지! 둘 다 음악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연주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연주하면 서로 방해가 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귀를 막아서 안 들리게 하는 거야! 어때? 귀를 막는다고? 그럼 하나도 안 들리니까! 글쎄... 안 돼! 듣지 못하면 연주를 할 수가 없어! 맞아! 피아노 소리도 안 들리긴 하겠지만 내 기타 연주조차 듣지 못할걸. 그래 핑크퐁, 귀를 막고 연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집에 귀를 막으면 어때? 집에 귀? 혹시 창문을 말하는 거야? 호이호이 핑크퐁!
이제 이 집은 진짜 조용할 거야. 그럼 이제 마음 놓고 기타를 칠 수 있겠네. 어? 다행이네. 어? 그럼 난 빨리 피아노 치러 가야겠어. 그럼 한번 쳐볼까? 진짜 조용해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오기. 이제 좀 피아노가 잘 쳐지네. 뭐야? 이용거리는 이상한 소리는? 괜찮은 연주였던 것 같아. 짜잔! 오기, 이거 봐! 리나의 큐브 큐브야! 이야! 이번 문제도 해결! 뭐,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리나, 근데 나와 똑같은 노래를 연주했네. 난 그냥 음악을 따라 마음 가는 대로 연주했을 뿐이야. 마음 가는 대로? 그럼 우리 마음이 통한 건가? 똑같은 걸 좋아하면 서로 잘 통하는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 호기랑 나처럼! 이만 가줘. 나 피아노마저 치게. 핑크퐁! 무서운 새가 나타났다! 반짝반짝 소중한 내 보물! 보물을 닦을 때면 행복해! 친구한테 장난치면 더 행복해! 뭐야? 깃털? 저기도 있네? 우와! 잔뜩 쌓여있잖아! 아, 그래! 이것만 있다면... 조용한 아침, 연주하기 딱 좋은 시간이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 깜짝 놀랐잖아! 무슨 소리지? 시끄러워서 도저히 연주할 수
쇠?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괴물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지 뭐야. 내가 잡았어야 하는 건데. 괴물새를 잡는다고? 근데 신기하다. 니나가 음악 말고 다른 얘기할 때도 있네. 어? 그 괴물새 때문에 시끄러워서 연주를 못하잖아. 얘들아, 내가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너희들이 도와줘. 당연하지!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괴물새가 나타났다. 괴물새가 나타났다. 역시 거짓말은 너무 재미있어. 어? 그럼 가장 먼저 새가 남긴 흔적부터 찾아볼까? 그렇다면 호이 핑크퐁! 뭐야? 지금 내 거짓말에 속아서 여기까지 괴물새를 찾으러 온 거야? 그렇다면 준비 끝! 그럼 시작해볼까? 괴물새! 커다란 괴물새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들려! 괴물새가 나타났네! 또다시! 언니! 언니 나타난 거야! 여기 구슬을 놔둔 거야. 이렇게 괴물 새 소리를 내면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가겠지? 역시 난 장난을 전제라니까. 이게 다 네 장난이었어? 우리 또 속은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알았어? 야골지! 야골라! 너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가만 안 둬! 한 번 들켰다고 거짓말을 그만둘 순 없지! 이제 마지막 작전을 시작해야겠어! 이걸 보면 진짜 괴물새가 나타난 줄 알고 놀라겠지. 다시 생각해도 화나. 빌리를 혼내줬어야 하는 건데. 참아 니나. 설마 빌리가 또 거짓말 하겠어? 글쎄 빌리라면 또 그럴지도 몰라. 그땐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연주에 집중할 수 있겠지? 그럼 괴물새가 나타났다! 이젠 나도 더는 못 참아! 얘들아! 잠깐만! 빌리! 얘들아, 도와줘! 무서운 새가 나타났어! 빌리, 또 거짓말하는 거지? 이번엔 진짜야! 무서운 새가 지금 내 보물 창고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빌리, 우리 이젠 안 속아! 너 자꾸 거짓말하면 진짜 화낸다! 어휴, 진짜라니까! 관둬! 내 보물!
꼭 진짜처럼 말해서 또 속을 뻔했지 뭐야. 혹시 이번엔 진짠가? 에이 설마. 그건 절대 안 돼. 있었구나. 야, 괴물새!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면 용서해 주겠어. 네 거짓말 때문인 건 알지, 빌리? 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거짓말 안 돼! 없었으니까 뭐 이제 됐어. 어휴. 니나는 정말 멋져. 자, 짜잔! 니나의 큐브 큐브야. 이제부터 나 거짓말 안 할게. 오 정말? 딱 오늘만. 내일부터 다시 거짓말 시작. 빌리! 빌리! 핑크퐁. 악동 샤샤가 나타났다. 빌리 도와줘. 네가 필요해. 우린 도저히 못하겠어. 좋아. 내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쉬운 문제만. 정말 고마워, 빌리. 뭐야? 꿈이었잖아. 에이, 아쉽다. 아니지. 그래! 꿈을 진짜로 만들면 되잖아! 좋아! 오늘부터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조조! 왜 그래? 빌리! 댐이 또 무너지려고 해! 오,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네가?
핑크퐁이랑 호기한테 부탁할래. 에이,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 빌리, 네가? 물론이지. 빌리가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지. 쉬운 문제만. 조조! 어디가? 조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다들 핑크퐁이랑 호기만 찾는 거야? 망고! 어? 망고! 뭐야? 망고! 멈춰! 자, 앉아. 잘했어. 망고? 우와, 대단하다. 너 누구야? 안녕, 난 샤샤라고 해. 망고? 난 빌리. 근데 너 어떻게 망고새를 조종한 거야? 내 고향에선 기본이지. 우와, 거기가 어딘데? 나도 배울래. 지금은 못 가. 차가운 얼음 골짜기 마을이었는데 이젠 얼음이 다 녹아서 아무도 살지 않거든. 아, 그렇구나. 빌리, 아까 다들 핑크퐁이랑 호기만 찾는다고 하던데 걔들이 이 마을 대장이야? 대장? 말도 안 돼! 아깐 왜 화가 난 거야? 그게 친구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핑크퐁과 호기한테만 찾아가잖아. 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나한테 부탁도 안 하고. 그렇단 말이지. 나는 네가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진짜 용감해 보여. 정말? 진짜 내가 대장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 말만 잘 들으면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새 조종하는 법도 가르쳐 줄게. 우와! 고마워, 샤샤! 조조의 댐을 금방 고쳐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당연하지! 우리가 도와줬는데! 얘들아! 조조, 너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유령이 나타났어! 유령? 여기야! 여기서 유령이 나타났어! 에이! 또 지난번처럼 터틀핀을 유령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하늘을 난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떡하긴! 멀리 쫓아버리면 되지! 넌 유령이 무섭지 않아? 그럼! 내가 얼마나 용감한데! 유령! 뭐야? 왜 그래? 유령이 계속 쫓아와! 너까지 도망치면 어떡해, 핑크퐁! 아무도 없다! 보일러! 무서워! 겁쟁이들! 빌리! 내가 해결해 주지! 빌리, 조심해! 멈춰! 멈추라고! 유령이 멈췄어. 감히 빌리님 앞에서 친구를 괴롭혀! 너 혼 좀 놔볼래? 유령이 도망친다! 거기서 잡아라! 들킬 뻔했지만 아주 잘했어. 유령 작전 대성공이야! 좋아, 넌 이제 가봐. 애들 놀라는 거 봤어? 거봐,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했지? 응, 앞으로 네 말은 무조건 잘 들을게. 넌 최고야, 최고!
빌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응! 빌리가 그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 유령도 물리치다니! 얘들아! 짜잔! 빌리! 너 진짜 대단해! 에이, 뭘 그 정도 가지고? 아니야! 너 진짜 멋졌어! 이제야 날 알아보는군! 앞으로는 위대한 해결사 빌리라고 불러!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멋지다고! 앞으로 너희들도 어려운 일 생기면 나한테 부탁해! 그럼 이제 유령은 간 거야? 응! 내가 쫓아버렸어! 멀리! 잠깐! 저게 뭐지? 뭔가 날아오는 것 같은데? 저건... 유령이 다시 왔어! 빌리, 어서 쫓아줘! 멈춰! 유령아, 멈추라고! 빌리, 뭐해! 빨리 유령을 쫓아! 그게... 나도 몰라! 너도 충분히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빌리, 어떻게 망고새를 유령으로 만든 거야? 그게... 얼른 말해줘. 빌리는 너희를 도와주려 한 거야. 망고. 그리고 망고새는 내 친구고. 너희들 망고새를 유령으로 착각했구나. 망고새가 친구라고? 근데 넌 누구야? 난 샤샤. 빌리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볼게. 맞아! 내 친구야! 너희가 핑크퐁과 호기구나.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은데 잘 부탁해. 그럼 너도 우리 마을에 사는 거야? 응! 내가 살던 마을에 문제가 좀 있었어. 그럼 또 봐! 가자, 빌리! 좀 더 자신 있게 망고새를 막았어야지! 그게 좀 어렵더라고! 핑크퐁! 대결! 인공지능 로봇! 핑크퐁, 배고프지 않아? 뭘 먹으면 좋을까? 애플파이, 팬케이크? 애플파이도 너무 좋고 팬케이크도 먹고 싶은데!
그러게 말이야. 이럴 땐 누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짜잔! 얘들아! 내가 뭘 만들었는지 볼래? 포키! 왔어! 안녕, 포키! 이번엔 또 어떤 발명품을 만든 거야? 에헴! 이 천재 포키님이 이번에도 역시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만들었지! 짜잔! 오! 예쁜 전기밥솥이네! 아니야! 잘 보라고! 우와! 로봇이잖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와! 로봇이 무엇이든 물어보라는데? 뭘 만들 때마다 책을 보기 귀찮아서 말이야! 무엇이든 대답하는 로봇을 만들어버렸지! 그럼 포키! 이 로봇 빌려주면 안 돼? 마침 이런 로봇이 필요했거든! 그래! 그럼 이따 찾으러 올게! 응! 다녀와, 포키! 고마워! 포키!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로봇이면 결정도 할 수 있겠지? 그치? 결정? 응! 아까 누가 대신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결정은 고민을 해야 하잖아. 로봇이 고민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로봇!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 뭘 먹으면 좋을까? 애플파이? 팬케이크? 애플케이크! 거봐, 핑크퐁. 결정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해. 그럼 생각하는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어떻게? 로봇한테 공부를 시켜서 똑똑해지면 생각도 할 수 있겠지? 로봇한테 공부를 어떻게 시켜? 내가 생각해둔 방법이 있지! 홀포이 핑크퐁! 우와, 근데 그 다음엔? 잠깐만 기다려봐. 자, 로봇! 이거 다 먹고 더 똑똑해져! 핑크퐁! 내 책을 전부 다 주면 어떡해! 괜찮아! 난 척척박사 로봇입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성공이다! 로봇이 엄청 똑똑해진 것 같아! 핑크퐁!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 로봇이 내 책을 다 먹어버렸어! 괜찮다니까, 호기! 이제 책은 필요 없을걸? 한번 봐봐! 로봇! 우리 지금 배가 고픈데 뭘 먹으면 좋을까? 식탁에 달걀과 버터가 보이네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좋을 것 같아요. 팬케이크! 호기! 로봇이 결정해줬어! 이제 결정은 전부 로봇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렇긴 한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걸까? 당연히 메이플이지. 과일 시럽. 과일 시럽은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과일 시럽을 뿌리라고? 좋지 좋지. 로봇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메이플 시럽이 좋은데. 배부르니까 졸린 걸. 그러게. 나도 눈이 감겨. 잠깐! 식사를 한 후 바로 자는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라고?
바로 운동하면 옆구리가 아플 것 같은데. 맞아 로봇, 그건 조금. 식사를 한 후 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 중 더 좋은 결정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그걸 왜 로봇이 결정해? 우리가 해야지. 이제 결정은 전부 로봇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제 모든 결정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6, 17 힘들어. 앞으로 한 개 남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더 못하겠어. 잠깐의 휴식은 좋습니다. 1분 동안 쉬겠습니다. 힘들다. 낮잠 잘 시간인데 잠도 못 자고. 비비비비. 1분 지났습니다. 벌써? 제발 로봇, 우리 자고 싶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 중 운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 몰라 몰라! 졸리다 말이야! 그럼 운동 끝나면 우리 쉴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목욕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다시 20개 시작하십시오. 핑크퐁, 우린 이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된 것 같아. 어떡하지, 호기? 나 너무 힘들어.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저 로봇 다시 포키한테 돌려주자. 하지만 로봇이 우리 말을 들을까? 저길 봐. 저 스위치를 누르면 로봇이 멈출 거야. 저기 로봇,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요? 넌 귀에도 눈이 있어? 핑크퐁,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해?
큐브큐브다. 있지 핑크퐁, 앞으로는 어렵고 복잡해도 우리가 직접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맞아, 결정은 스스로. 응, 틀리면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